작년에 속초에서 한번 인기를 끌었다가 지금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 포켓몬고, 이번 주제는 동심을 되찾아줄 포켓몬고입니다. 나이엔틱이 개발한 위치기반 증강현실 게임입니다.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한 번쯤 보셨을 만한 포켓몬을 잡는 게임인데요. 2017년 1월 24일부로 대한민국에도 정식으로 출시되었습니다. 포켓몬고는 2016년 7월 6일에 호주와 뉴질랜드에 처음 출시되고 그 뒤를 이어 미국에서 출시가 되었는데요. 출시한 모든 국가에서 앱스토어 최다 다운로드, 최고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. 덕분에 닌텐도 주가가 게임 출시 후 보름 만에 무려 120%나 상승해서 시가총액 3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아, 저도 여기다가 주식 투자할 걸 그랬어요. 이 게임을 개발한 회사는 나이엔틱이라는 회사입니다. 사실 이 나이엔틱은 구글의 한 부서였는데요. 하지만 현재는 구글로부터 분사를 해서 독립적인 회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포켓몬고의 그래픽을 바로 한국인 황정목 아트 디렉터분이 만드셨다고 합니다. 포켓몬고는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. 포켓몬고를 처음 켜시면 주인공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. 남성과 여성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고요. 피부색, 머리색, 눈동자색, 모자, 상의, 하의, 신발, 가방과 같은 8가지 옵션을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. 참고로 여성 캐릭터의 의상이 남성 캐릭터의 의상보다 종류가 더 많긴 합니다만 구려요. 커스터마이징에 사용 가능한 아이템 옵션은 총 52개입니다. 캐릭터의 경험치는 포켓몬 포획, 진화, 부화, 포켓스탑 같은 이런 곳에서 얻으실 수 있는데요.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. 더해서 포켓몬이 도망가도 플러스 25의 경험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. 보유한 포켓몬보다 CP가 높은 야생 포켓몬은 CP가 물음표로 뜹니다. 여기서 CP가 뭐냐면 공격력, 방어력, 체력의 합산 수치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. 즉, CP는 강함을 뜻하겠네요. 그리고 포켓몬을 잡을 때 원의 색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. 원의 색이 녹색, 노란색, 빨간색 순으로 잡기가 힘든 포켓몬입니다. 당연한 소리겠지만 원이 작아졌을 때 그 안으로 포켓볼을 던지면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. 국가에 따라 등장하지 않는 포켓몬도 존재한다고 알려졌습니다만 이건 루머입니다. 국가가 아니라 대륙이에요.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지만 대륙마다 등장하는 포켓몬은 아시아는 파오리, 북미는 켄타로스, 유럽은 마인멧,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켄카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포켓몬을 잡으려면 직접 그 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. 더해서 포켓몬 희귀도를 보시면 메타몽이 매우 희귀인 걸 알 수 있는데요. 2016년 11월 21일 업데이트를 통해 메타몽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. 참고로 구구, 꼬렛, 잉어킹 등을 잡을 때 으? 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창조경제급 메타몽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. 대륙별 외에도 포켓몬의 속성 및 주 출현 지역도 연관성이 높다고 합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바다 쪽에 가까울수록 물 계열의 포켓몬이 많이 나오거나 산림 쪽에 가까울수록 풀 관련 포켓몬 등이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. 근데 저는 독 포켓몬이 많이 나오던데 뭐죠? 포켓몬고에는 세 가지의 진영이 있는데요. 바로 밸러, 미스틱, 인스틱입니다. 뜻이 각각 용기, 신비, 본능이란 뜻인데요. 뭐하러 어려운 영어 단어 씁니까? 포켓몬고에는 레드, 블루, 옐로우라는 세 가지 진영이 있습니다. 처음 체육관을 선택했을 시 팀을 하나 선택해야 하는데요. 저기 세 개의 팀 중 하나를 선택해야지 체육관 사용이 가능합니다. 만약 같은 팀의 체육관을 사용했을 시 훈련이 가능한데요. 훈련을 하면 체육관의 명성도를 올리는데 기여가 가능합니다. 명성도가 일정량 이상 차면 체육관 레벨이 상승하는데 레벨이 상승한 체육관은 더 많은 팀 트레이너를 영입할 수가 있죠. 즉 다시 말해서 체육관 방어가 견고해진다는 뜻입니다. 다르게 상대팀이 체육관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 체육관을 선택하면 그 팀과 배틀을 합니다. 그 배틀에서 이기면 체육관을 새로 점유할 수 있습니다. 포켓몬고가 7개월이나 지나서 지금 출시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의 특수적 상황 때문인데요.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. 그래서 지도에 국외 반출 문제나 안보상의 이유나 보안상의 이유 등 여러가지 복합적 문제점 때문에 한국의 출시를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서야 출시를 하게 된 겁니다. 지도는 오픈스트리트맵을 사용했는데요. 문제가 미숙한 오픈스트리트맵을 이용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부정확하고 부족한 지도 데이터임은 감안해야 합니다. 그래서 서울 지역 이외에는 주변 지도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게 가장 큰 허점이죠.
하지만 이 오픈 스트리트 맵도 허점이 발견되는데요. 군사지역 같은 안보시설은 국내 지도에서 보이지 않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죠. 하지만 이 오픈 스트리트 맵은 다 보여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청와대가 보인다는 거죠. 귀여운 포켓몬 중 하나인 EVE의 이스테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EVE를 진화시킬 때 이름을 바꾸면 되는데요. 레이너로 바꾸면 샤미드로, 스파키로 바꾸면 주피썬더로, 그리고 파이로로 바꾸면 부스터로 진화합니다. 1세대 포켓몬만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2세대 아기 포켓몬들도 추가되었습니다. 그리고 3월달에는 더 많은 포켓몬이 추가되고 플레이어 간의 대결 모드도 추가된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포켓몬고를 하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설마 기경길에 운전하면서 포켓몬고를 하시는 분은 없겠죠? 게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안전이 더 우선이라는 점 생각해두시기 바랍니다. 이상 저도 포켓몬고를 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주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뵐 테니까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상식의 벽을 넘었다 SS 프로덕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또 잉어킹이야.